이제 제법 네 한을 소리에 실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네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 알고 있었지. 네가 나를 원수로 알았다면 네 소리에 원한이 사무쳤을 때 네 소리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다. 이제부터는 네 속에 응어리진 한에 사무치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해라. 동편천은 무겁고 매짐새가 분명하다면 서편제는 애절하고 정한이 많다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트필드 예술감독 허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 방방곡곡 예술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이렇게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트필드는요, 무용, 뮤지컬, 또 연극, 또 소리, 타악 등 여러 장르를 다 총망라해서 융합예술 공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중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관객분들에게 이해도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창작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100년을 지낸 그런 3.1운동 100주년을 지낸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올해 코로나까지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이거를 다 이기고 잘 우리가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희망찬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라는 뜻으로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아까 오프닝으로 희망의 북소리 들으셨죠? 희망의 북소리는 우리 어려웠던 거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북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뜻에서 오프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먼 소리라는 창작무용을 감상하셨습니다. 창작무용은 영화 서편제를 통해서 모티브로 해서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닫은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한에 맺힌 그런 영화를 서편제로 한 모티브를 창작무용으로 재안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지나고 다음에 그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요. 화전무라는 작품입니다. 화전무는 꽃과 나비를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 우리의 그 창작 부채를 들고 정말 희망찬 도전하는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준비한 작품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코로나19 극복하시고 오늘 공연을 통해서 치유 공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희망찬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라는 뜻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공연에 임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써 우리 아트빌드 공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공연 화전무를 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속적새 원앙새 보왕새 소리로다 밀리도 우레야새 아이솔 오타 노라우새 노라우새 흥겨웃게 한잔술에 물탄듯이 돌아보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세월 둘둘둘 돌아보새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좋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좀 보소 나를 두고 떠나가려다니 대우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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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찾아봐도 여름이 시골로다 얼쑤 오타 안아줬어 안아줬어 안아줘요 동지 섣달 저달 일을 보시바오 지석이면 감천이라 꽃이 피네 찰떡이면 그리로다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아리 내 사랑 아리아리 내 사랑 스리스리 내 사랑 스리스리 내 사랑 날 이곳 떠나면 진리도 못 가서 돌아와요 내 사랑 아리스리 아리아리 아리나 아리아리 아리 스리스리 스리랑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못 넘어간다
세상의 슬픈 치 내가 왜 울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야 속이 없어 좋겠다 철이 없어 좋겠다 걱정 없어 너는 좋겠다 매직저글링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스펙타클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신기한 겁니다. 바로 풍선 먹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풍선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마술보다 힘든 겁니다. 지금부터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먹기. 그 좀만 웃으면서 봐주세요. 참고로 지금 하는 맛을 풍선 먹기라는 거는 아, 누가 더럽다고 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박수가 많이 나오면 그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긴 조금 아깝고 호응이 좋아야 저도 먹을 맛이 납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색깔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무슨 색? 파란 색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풍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가볼까요? 다 같이 무슨 색?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다 같이 무슨 색?
맞습니다. 다 같이 무서운 새 네 가지 색깔 준비되었고요. 지금부터 네 가지로 재밌고 신기한 거 갑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에 재밌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지! 박수가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수정구슬. 제 공연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투자된 요놈. 한 바퀴만 돌고 어려운 묘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바퀴만 돌고 어려운 묘기 갑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보통 요 정도 되면 박수가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박수 치는 쪽으로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반응이 나오니까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잘 안 하는데 요노 몸 타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타기 갑니다. 요노 고! 연속으로 갑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박수가 없으니까 난이도 높여서 던져서 받으면 다 같이 박수! 이야! 어려운 거 갑니다. 몸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반응이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하나, 둘, 셋, 셋. 어려운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 둘, 셋, 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마찬가지로 들어가자. 제가 풍선으로 시작했으니까 풍선으로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준비되어 있고요. 마술보다 힘든 거. 다 같이 하나, 둘, 셋에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풍선 먹기는 하이라이트라서 그 전에 간단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손수건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모자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야!
웃으면서 봐주세요. 지금부터 모자 속으로 갑니다. 고! 자, 바로 한번 풍선 먹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원래는 보통은 관객이 좀 잡아주는데 오늘은 제가 땅바닥에 나가지고 얘가 먼지가 묻어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 대신 재밌는 거. 둘, 슉, 슉.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지금부터 진짜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풍선 먹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부는 게 마술보다 더 힘든 겁니다. 반응이 좋을 땐 풍선만 불어도 박수가 나오던데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애들을 눈 감아라. 아, 농담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음악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먹기. 고! 지금까지 마술을 보여준 마술사 매직저그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호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에 있어도 고국의 향수를 불러주는 아리랑.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였음을 일깨워준 통일의 아리랑. 이 민족 언제면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